좋으면 이제 리듬을 타시거든요. 굉장히... 하동균 씨는 헤드뱅잉을 하던데요. 맞아. 네네. 한 잔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. 예. 아. 저는 지금 박솔님 지금 편곡이랑 음악을 들으면서 저만 느낀 걸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진짜 약간 커트 코베인을 보는 느낌이었어요. 이야. 감사합니다. 네, 약간 너무 편곡도 멋있었고 개인 취향 저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손효종님은 예전에 효종님 노래를 들었을 때 조금 예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버리시고 또 다른 분이 노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그간 노력하심이 너무 잘 들렸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효종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이렇게 말 꾸며내는 걸 못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였어요. 뭔가 촌스러운데 뭐 매력있지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거든요. 저희가 말했던 피드백들을 조금 더 많이 참고해 주셔서 뭔가 오늘 되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. 그리고 감히 얘기해 보자면 박솔 씨의 오늘 이 무대는 인생의 레전드 영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오늘 나오셨던 보컬리스트 분들 중에 전 제일 좋았습니다. 네, 약간 깨고 싶었던 알을 정말 깨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. 우리 소유 씨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? 네, 마시고 싶습니다. 저도 지금. 두 분 다 너무 오늘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아직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 울먹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. 우리 박솔 씨 왜 또 눈물이 났어요?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요. 태용. 왜요? 이런 큰 칭찬들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서요. 태용 오늘 너 바보 같지 뭐. 아 슬퍼. 노래 저렇게 카리스마 있게 해놓고. 이런 날은 전짜 한 잔 해야 돼요. 이럴 때 하는 게 한 잔이에요, 사실은. 예, 좋습니다. 어쨌든 두 분 모두 칭찬이 많았습니다. 근데 간발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둘 다 너무 찰떡이었어, 우주. 난 모르겠어. 좀 모르겠어. 아, 왜 느낌이 안 좋아? 이제 두 보컬리스트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과연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4라운드에 합류하게 될까요? 한 분에게라도 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마음은 제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정말 한치 앞도 예상을 할 수가 없겠다. 두 분 중에 4라운드에 합류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. 박수 축하합니다. 자, 일곱 분 모두의 선택을 받아서 박솔 씨가 4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. 술도 한 잔 못하지만 이게 전화 회복이 됐어요. 자,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. 그 별명이 아버지거든요.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다음 라운드 때는 제가 열심히 더 네. 아버지 목까지 더 열심히 하고 좋은 할 말은 다 하네요. 예. 네. 할 말은 다 해요. 예.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네. 너무 멋진 상대랑 대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이제 TV에서 마지막으로 볼 우리 아내와 우리 딸 시아한테 그래도 아빠가 이 큰 무대에 세 번이나 섰고 어떻게든 도전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딸들이 그리고 이걸 보고 있을 저희 제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생했습니다. 오늘 보컬 중에 제일 잘했어. 저한테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?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무대에 나가는 게 정말 처음이거든요. 이렇게 큰 무대에 나가는 게 정말 큰 경험했습니다. 조금 아쉽지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